안녕하세요. 농협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홈트 말고 오트, 오피스 트레이닝의 이지연 강사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동작은요, 앉은 소고양이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허리 강화뿐만 아니라 척추 유연성을 길러주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거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. 그럼 오늘의 오트 요가 시작해볼까요? 두 다리는 살짝만 벌려서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유지하시거나 두 다리 모아주셔도 괜찮으세요.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서 머리 위쪽으로 쭉 가져올게요. 준비.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제 깍지 낀 손을 등 뒤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척추 오목하게 상체를 앞쪽으로 가져가시고요. 시선은 천장 쪽을 바라보시고 날개뼈 조금만 더 조여줄게요. 내쉬면서 천천히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양손은 최대한 앞으로 나와 몸과 멀어질 수 있도록 팔꿈치 쭉 펴주실게요. 이때 시선은 배꼽이나 의자를 바라보실게요. 숨 한번 들이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시선은 천장 쪽을 바라보시고 자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 허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실게요. 양손 최대한 뻗어주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바라보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등을 말아줄게요. 후. 자, 이제 양손 풀어주시고 상체 세워줍니다. 시선 정면 호흡 가다듬을게요. 오늘은 소고양이 동작을 해보았는데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꼬리뼈, 요추, 흉추, 경추, 그리고 얼굴 순으로 이렇게 마디마디 분절해가면서 동작을 하시면 척추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워지실 거예요. 짧은 시간이지만 오트 요가를 통해 농협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